아,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중국 IT나 이제 이커머스 쪽을 리서치하는 쪽을 주업으로 해왔고요. 사실은 이 오늘 모더레이터 제안을 받았을 때 그냥 오셔서 심플로 보시고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저한테 가장 어려운 분야를 맡겨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너무 전문가분들이셔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 잘 발표를 하는 게 나을 정도로. 네, 아무튼 그렇지만 좀 주어주신 질문들 위주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네, 이진 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챗 웨이보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필수품이 된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급부로 한국에도 이제 카카오톡도 있고 뭐 글로벌 서비스인 페이스북도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데요. 그 점들과 봤을 때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지 그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다라는 게 최고 추천을 받았거든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국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저는 소셜미디어를 좋아하는 거는 뭐 국적이나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중국 소셜미디어가 갖는 되게 특이성은 그 트래픽을 되게 돈으로 바꾸는 거를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톡에서는 저는 주로 채팅을 하고 종종 선물 보내기 정도로 끝이 난다면은 중국에서의 그 비슷한 채팅 앱인 위챗에서 저는 채팅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모든 광고를 다 팔로우를 하고 실제로 거기서 되게 많은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트위터와 웨이보도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웨이보가 트위터의 클론으로 시작을 했지만 트위터는 아직도 적자인데 웨이보는 이미 뭐 액티브 유저 수를 따라잡았음은 물론이고 3년 전부터 이미 흑자 전환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그 유저 데이터를 굉장히 잘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타겟 광고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내가 정말 유저로서 브랜드로서 유저의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 사람들을 나에게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하는 데 굉장히 도 같은 것들이 중국 소셜미디어의 되게 큰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 전무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질문입니다. 순위대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카피한다는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뭐 실제로도 보도도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급부로 어떤 뭐 미디어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인큐베이팅이나 투자나 엑시세 생태계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무튼 인수를 하거나 해가지고 그 생태계로 편입시키는 형태의 어떤 그런 트렌드 그런 것들이 좀 트렌드화가 돼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이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BAT 모두 1조 이상의 펀드레이징을 이미 성공을 한 상태고 그 1조 이상의 펀드들이 창업자들에게만 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각 창업자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창업자들을 1,000개 이상의 회사들을 발탁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 본인들의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거나 그다음 오피스를 이용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크레스를 맺고 있고요. 거기서 괜찮은 기업인데 자금이 필요하다 싶으면 경영권을 투자하는 투자는 아닙니다. 마이너리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이 쓰는 건 아닙니다. 뭐 50억에서 100억, 200억, 300억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본인들이 하고 있는 클라우딩,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쓰면서 같이 공생관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경영권을 사서 그 회사로 회사에 편입화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 창업자가 잘 되면 그 창업자가 잘 돼서 본인의 알리바바의 플랫폼을 쓴다. 그러면 알리바바에서도 투자를 엄하게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알리바바의 플랫폼을 처음에는 무료로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수수료를 내고 사용을 하겠죠. 그럼 수수료 수익으로의 또 다른 패턴의 수수료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공생관계의 틀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비해서 한국의 아직 문화는 그런 공생관계 문화가 아직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뭐 오늘도 네이버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아마 한국도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이런 이제 지분 투자,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권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그 안에서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문화가 이미 중국에는 좀 네, 특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알리바바가 올해 IR를 행사 활동을 했을 때는요. 과거에는 IR 할 때 연예인들 초청해서 그리고 보면 아까도 창수이라고 하죠. 그때 얼마를 팔았냐, 본인들의 수익성 구조를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아야 행사에서는 본인들이 지원한 창업회사 20개 회사를 초청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인사말은 로버트를 데려다 AI, 본인들이 얼마나 AI를 구현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BAT가 살아남는 방법도 창업자들과 공생을 통해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같이 발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미 지금 중국에서의 트렌드는 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디렉트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2015년에 1대1로랑 인터넷 플러스를 외친 키워드 중에 샤샹이라고 하는 이제 시골의 농촌을 융성시키는 거야 추하이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로 나간다라는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의 서비스들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뭐 ODM, OEM 기반으로 글로벌화가 잘 되긴 했지만 서비스가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은 사실은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요커들 대상으로 하는 뭐 알리페이나 이제 위챗페이 같은 서비스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 질문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콰이라는 서비스가 요새 한국에서는 그 10대 20대들한테 엄청 유행이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아재들이 이거를 이제 더빙을 따라하면서 이제 약간 저질 콘텐츠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서비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짧은 영상이라고 하는 콰이쇼우라고 하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정서에서도 이렇게 먹혀드는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세는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케일 면에서도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인터넷 1세대들, 중국의 1세대들 같은 경우는 로컬에서 학교를 나오고 로컬에서 회사를 다니다 아니면은 창업을 해서 이제 로컬에 특화된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해결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저는 그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고 또 미국 투자은행에 다녔기 때문에 재밌는 포인트가 같이 유학을 했던 중국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투자은행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이 퇴사를 하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글로벌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기획에 녹여내서 만든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미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아주 큰 사업가가 돼서 이제 연락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사업가가 된 케이스도 여러 개가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헬스케어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모빌리티 쪽에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 생각에는 이 영어로는 리턴이라 그러죠. 아니면은 하이퀴트 돌아오는 거북이들인데 이 친구들이 더 빨리 펀드레이징도 하고 또 글로벌도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동남아시아 아니면 유럽, 북미에서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아니면 협력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저도 여기에 사례 몇 개를 더 얹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현지에 있는 벤처 캐피털에서 일을 하면서 보는 되게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 저희는 그걸 카피 프롬 차이나라고 했는데 처음에 중국에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서비스 모델이 정착된 뒤에 외국으로 나가는 케이스들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올해 큰 뉴스들 정리하면서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도 아예 처음부터 외국 시장에 정조준하는 중국에 되게 재밌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되게 예를 들어 되게 재밌는 사례가 콰이랑 비슷한데 뮤지컬리라고 중국 기업인데 15초 동안 립싱크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퍼뜨리는 되게 비슷한 모델인데 이게 뭐 미국, 독일을 비롯한 되게 이런 이렇게 서쪽 서방 시장에서 되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8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또 저희가 투자한 업체 중에 하나는 졸리치크라는 항저우에 있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커머스 하는 회사인데 되게 신기하게 처음부터 중국 시장은 이미 너무 큰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중동을 택했고 그 이유는 중동은 모바일 보급률이나
이커머스로 쇼핑하는 게 중국보다 아직 느리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우리에게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서 15개 국가에서 1위를 한 되게 큰 넥스트 유니콘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많은 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돌아오는 영향에서 커지는 것도 있고 또 처음부터 중국에선 이미 너무 모바일 자이언트가 많기 때문에 해외 사례로 이렇게 되게 열심히 나가는 중국 기업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이는 저는 되게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한국 기업들에게도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과 연결 지어서 제가 추천도로 계속 추천 숫자로 질문을 드리고 있었는데 좀 찾아봤어요. 이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세 분께 다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그럼 이런 지금 중국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에서 점점 먹혀 들어가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한국 기업이 어느 부분으로 좀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이제 세 분이 다 투자나 투자 컨설팅 쪽에 종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럼 한국의 어떤 키워드에 지금은 투자 매력도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분이 다 말씀을 좀 순서대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권 디렉터님. 네, 저부터 하면은 마지막 장에도 그 처음에 써놨었는데 제가 이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나 아니면 중국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나. 근데 우선은 중국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한국 기업들이 아직도 컨텐츠 면에서는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정세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잘 풀어나가는 콘텐츠 회사들이 많거든요. 뭐 나이대에 따라서 아니면 또 다른 세그먼트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도가 있는 걸 알고 있고 또 관심 있는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미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각 분야에 버티컬하게 아주 잘 좋은 기술들을 그리고 해외에서 레퍼런스 아주 많은 회사들은 그래도 계속 사들이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거를 아니면 협업하는 거를 원하는 중국 기업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야에서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을 매일매일 찾아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전무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제가 밥을 먹고 나서 네, 아직 잠이 안 깼나 봅니다. 네, 그 중국 저번 주에도 사실 중국 세 투자자와 같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한 회사는 게임 회사의 회장님이었고요. 그분 80년생, 20대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지금은 상장 중국의 상장 성공한 10조 회사에 운영하고 있고 그분이 한국에 오실 때 전용 제트기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네, 80년생이고요. 그 회사의 평균 연령 27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 회사 매물을 경영권 인수 매물을 소개해드렸고요. 그 회사는 광고회사였습니다. 광고회사 대표분은 회장님 60세 정도 되신 회장님이었고요. PT 하시는데 그분이 와서 핸드폰을 막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매각자분이 화가 나셔서 본딜은 매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퀘스천을 찍으셨는데 결국은 좋은 가격을 불러줬기 때문에 지금 잘 협상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 케이스는 중국의 헬스케어 전문 PE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헬스케어 쪽에 나름 뭐 기술력을 가진 상장사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투자를 보러 오셨고요. 그거는 마이너리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보러 오셨고요. 세 번째는 여정의 엔터사에 투자를 합니다. 이제 예전에 엔터사에 투자한 거는 사실은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중국 TV에 꽂고 그거에 대한 뭔가 창출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컨텐츠를 중국에 제작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예 기획사가 밸류 창출을 할 수 있는 걸로 투자를 본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투자자나 해외 투자자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투자를 보는 건 첫 번째 브랜드, 두 번째 IT나 기술력, 세 번째는 그 나라의 시장, 네 번째는 자원입니다. 우리나라 자원 없습니다. 네, 시장도 작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IT와 브랜드가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투자를 받는 데는 분명히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나에서 보는 투자자의 시각은 차이나 앵글이 있는 투자자입니다. 결국 브랜드와 컨텐츠, 지금 화두가 되는 건 전 세계 똑같습니다. AI, 핀테크 이 두 가지가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쪽에서의 컨텐츠와 브랜딩과 노하우가 있다면 그리고 그게 차이나 시장으로 가서 차이나의 시장을 바라보고 익스펜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투자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근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저희 팀이 한국 투자를 시작한 건 이제 3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투자한 회사들 보면 화장품도 있지만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영화 특수업체에도 투자를 했고 또 방탄소년단이라는 기획사에도 투자를 했고 그거 말고도 또 클라우딩 컴퓨터 클라우딩에 관련된 분야도 있었고 장내 유산균 섭취하는 유산균에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히 특정 섹터에 투자를 받고 단순히 뭐 콘텐츠이기 때문에 투자가 되고 뭐 기술이면 투자가 안 저는 그런 거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저희가 보는 거는 그 상품 혹은 서비스가 어느 정도로 이미 완성이 되었고 다만 중국에 왔을 때 부족한 게 투자자가 메꿔줄 수 있는 거면 예를 들어 그게 유통 채널이든 마케팅이든 투자자가 메꿔줄 도와주고 현지에서 현지 파트너들을 찾을 수 있는 거면 저희는 그 상품이나 섹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상품이 어느 정도로 완성이 되어 있고 또 그들이 중국으로 어느 정도로 이게 큰 변화를 거치지 않고서도 이게 전달이 가능한 모델인가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고 저는 특정 섹터여야만 매력이 있다 없다 그런 건 저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또 저희도 여전히 한국에 되게 많은 헬스케어 업체들 혹은 기술 업체들을 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모든 섹터에 저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도 이 다음 질문도 좀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이제 관시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관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계신 세 분께서는 중국의 어떤 이제 PE나 어떻게 보면 투자사나 중국 기업이나 이 기업과 글로벌의 어떤 기업들, 뭐 한국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주시는 역할들도 일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크로스보더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좀 이게 어떻게 좀 조율하는 데에서 생기는 노하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세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어려움과 어떤 노하우들이 생겼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아, 네, 이영권님, 네. 저는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장 중국 경험이 짧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결국은 낯선 나라를 갔을 때 그게 관시도 혹은 다른 형태의 문제이든 항상 내가 낯선 규제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로 내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문제는 존재할 것이고 관시라는 게 존재하는 이상 그건 있고 없고 없애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걸 어느 정도로 빨리 이해하고 적응하느냐인 것 같은데 제가 현지에서 만난 분들은 보면 두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전공법으로 정말 거기에 다시 마에도 배우시고 학교도 다니시면서 정말 전공법으로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저는 또 되게 좋은 방법은 이제 좋은 파트너 혹은 중국에 있는 좋은 한국 분이시든 혹은 지인이든 정말 잘 도와주시는 파트너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파트너를 통해서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중국 VC인데 왜 한국 기업이 투자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희가 드린 답변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중국의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너의 장점을 셀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국에 이미 되게 많은 훌륭한 한국 분들이 존재하고 계시고 한국 기업을 도우려는 기업들이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이미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번 찾아서 그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얻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고 가장 효율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 네 권디렉터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협업을 시도할 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중국 쪽 기업과 한국 쪽 기업인 케이스도 많고 뭐 중국 기업과 미국인 저희 투자한 포트폴리오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자신 안에서도 중국인의 정체성, 중국인의 그 마인드와 생각하는 로직과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로직이 아니면 미국인으로 생각하는 로직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100% 맞고 또 한국인 관점에서 보면 아 이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접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문화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비즈니스는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어떤 구조 안에서 회사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크면 클수록 제 생각에는 문제도 많을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쪽 그
동문들을 잘 활용을 해서 소개를 좋은 회사를 소개받을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또 네트워크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요즘엔 좀 한국 회사랑 일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 한국에 사실 기반이 없기 때문에 학교도 안 나왔고 또 한국에서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한국 기업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화를 한국 쪽 문화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더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중국도 어렵지만 한국 저희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들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고객이 될 수도 있는데 그쪽 푸는 게 더 어렵지 않나 전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비즈니스는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무님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2008년도부터 중국에 가서 지금 10년 정도 중국에서 이제 같은 업계에서 뭐 저는 한 회사입니다. 한국에서도 뭐 PwC에 다녔었고 한 회사에서 지금 20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관심은 결국 체면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관계를 통해서 온 친구가 소개해 준 친구를 그냥 돌려보낸다는 거는 그 친구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미팅을 가질 수가 있고 한 번 더 그 사람이 준 기회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중국의 관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게 비즈니스의 관계가 안 된다면 비즈니스를 하진 않겠죠. 근데 처음에 관계를 맺는 출발점은 아무래도 관계를 통해서 맺는 출발점에서의 출발점이 더 빨리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같은 좀 큰 의사결정은 중국은 무조건 탑다운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체어맨이나 CEO가 이 회사에 투자하겠다 의사결정에 서면 그 다음부터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저희가 좋은 투자권을 밑에서부터 소개를 하게 되면 이게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저희가 바로 체어맨한테 투자를 소개하면 굉장히 빠른 단계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제가 좋은 투자를 회장님, 제가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을 안다고 해도 회장님은 그 투자권을 밑에 투자팀의 팀장님께 주고 팀장님이 한 달, 두 달을 보시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윗분으로 다시 보고서 올리시죠.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탑으로 결정이 내려오면 바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또 관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가 작년에 한국 대기업과 중국의 대기업 간의 온라인 쪽에서 협업, JV 파트너를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탑 라인으로 올라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그 탑 경영자가 본 프로젝트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결론 내려서 저희가 다른 투자자를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프로젝트가 다시 살아나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영자가 바뀌면서 경영자가 보겠다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체면 관계 그리고 탑다운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서 중국에서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지금 이제 어떤 중국 기업과의 어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역시 이제 중국 IT 생태계나 뭐 기업 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꼽아봤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정책의 특징이 무엇이며 또 이제 외국인 혹은 이제 외국 기업이 정책상 몰이해로 갖는 대표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 이제 메시지인데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아까 일부 발표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인민 대표로 이제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든지 특히 이제 올해 3월에 양회에서도 샤오미 레이진이 인민 대표로 나오기도 했죠. 굉장히 이제 정치와 경제가 일체화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이제 그런 정책의 특징이 이제 외국 기업으로서 갖는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좀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혹시 뭐 세 분 중에 뭐 자유롭게 좀 답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질문이.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에 대한 혜택은 이미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세제 혜택 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정부에서의 정부 보조금 등을 굉장히 많이 주고 외국인은 외상 투자 기업이라는 목록 아래서 굉장히 용이한 물론 중국에서 아까도 외국인들을 위한 외자 투자 기업 목록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권장 제한 그다음에 장려 그다음에 일반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항목에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혜택이 굉장히 많았다면 최근에는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의 정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P2P 기업 중국에서 굉장히 중국 내에서 P2P 기업을 계속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NPL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제1금융권에 대한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중국에서 도산을 맞는 SME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SME들을 계속 도산하게 되면 중국의 경제성장을 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을 통한 파이낸싱을 열어줬고요. 그런 와중에 리스사, P2P 업체들이 생겨났고 그때는 중국이 중국 정부가 그거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립이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또한 P2P는 상무국 산하에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P2P 업체들이 또 너무 많이 생겨나면서 거기에서의 또 NPL 이슈가 있다 보니 P2P 업체들을 상무국 산하에서 중국 은행 감독국 산하로 내리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을 해서 규제 때문에 또 도산할 수밖에 없고 M&A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중국 내 정책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 와중에 외국계 기업이 정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속도가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이 정책을 변화하다 보니 자국의 기업들에 대한 정책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 대한 투자 관련된 지침도 자꾸 변하다 보니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씩 외상 투자 지침이 나오는데요. 올해는 예를 들어 권장산업이었는데 5년 이후에 제한산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회사가 팩토리가 커졌는데 5년 이후에 제한산업이 되면 일부 지분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정책적인 이슈들은 중국의 컨트롤 리스크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외상 기업들이 조금 더 따라가는 속도가 늘 수밖에 없는 한계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것과 연결지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연관지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권 디렉터님 발표에 관련해서 질문이 나온 거기도 한데 세 분께서 다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정책도 그렇고 뭐 중국 서비스들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하면 이제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란 느낌도 있고요. 인바운드 쪽에서는 아웃바운드 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께서 하신 질문은 이제 로컬 기업과 경쟁해서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암울하게 들린다면서 그 근거를 조금 더 듣고 싶다라는 네, 질문인데 좀 제가 좀 요약을 다 재정리를 해서 그 중국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다들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진입 장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답을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그 질문이 연결해서 하게 되면 아까 전문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왜 그 외자 기업들이 아니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대신 어떤 특정 전통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아직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경쟁이 아예 안 되는 작은 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땅을 무상으로 뭐 몇 년 동안 쓸 수 있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예 원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그 정치 쪽에 많은 기업들이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홍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새로운 기업들이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그런 걸 귀 기울여 듣고 그런 장애물들을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면에서는 제가 많이 쓰는 오토 서비스들이 만약에 한국이 자전거로 길거리가 다 덮여있다 그러면 분명히 난리가 났을 텐데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물론 문제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기업들이 셧다운이 안 되고 계속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대신 항상 양날의 검이 있는 게 중국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잘못되는 경우에는 아주 큰 회사들도 부동산 아주 큰 재벌도 뭐 아주 큰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들 한 방에 문 닫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감옥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는 정부와 아주 가깝다고 해서도 좋은 것 같지 않고 아주 멀어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참 그 라인을 타기가 어려운 것 같고 중국인들한테 그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고요. 진입 장벽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ICP 면부터 뭐 중국인이 아니잖아요. 국적이 우리가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파트너를 찾는 면에서도 당연히 얘기하는 파트너들은 중국의 대기업들이고 어마어마한 유통 그 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 그런 부분도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고 예 뭐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뭐 나올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인수합병 시 이제 어떤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거 한 전무님께 드린 질문이긴 한데 뭐 보충 설명을 해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수합병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회사가 갑자기 성장을 올해 매출 1조인 회사가 내년도 1조인 2조의 목표 달성이 있죠. 이제 회장님이 내년도의 매출 목표 2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부에서 막 매출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근데 올거닉 그로스로 100배의 성장은 어렵습니다. 결국은 M&A를 통해 성장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M&A를 많이 보시는데 M&A를 통해서 성장을 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코, 중국에서 테스코가 마트로서 100개 이상의 매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중국의 화론 기업 CR이라고 하는 기업에다가 결국은 회사를 넘기는 거였고요. 저희 PwC가 그때 자문을 했었는데 저희가 구조를 짰습니다. 테스코도 중국 내에서 계속 영위를 할 수 있게끔 테스코 위에 있는 JV를 하나 만들었고요. 테스코가 현물출자로 모든 자산을 넘김과 동시에 지분을 20%를 받아가는 구조로 해서 구조를 짜서 결국 테스코는 위에 홀딩단에 있는 홍콩 지분의 20%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서 계속해서 영업은 화론기업이 하면서 회사가 성장함과 동시에 배당을 계속 가져가고요. 화론기업은 테스코를 인수한 이유는 워낙 테스코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네, 이 마트의 시스템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회사가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는 PMI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테스코는 워낙 글로벌 기업이고 화룬 기업이 중국에서 크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로컬 기업입니다. 그런데 화룬 기업이 인수 기업이 되고 테스코가 피인수 기업이 되다 보니 두 회사가 섞이지 않는 구조의 그런 그러니까 포스트 머저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인수합병에서의 가장 어려움은 라이 파트너와 라이 타겟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구조 짜는 거 그리고 나서 이후에 PMI들을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이고 그게 결국은 인수합병을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당장 지금 예를 들어 메이투안하고 띠엔핑이 인수합병을 해서 지금 20조의 기업 가치가 나왔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당장은 굉장히 성공한 기업으로 보이지만 내년 내후년에 PMI가 잘못돼서 이 회사가 뒤집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켓쉐어 이미 95% 이상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PMI를 어떻게 하냐에 통해서 회사가 또다시 상장 모멘텀을 타고 코스트 리덕션을 잘해서 결국 2년 창출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아마 거기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네. 저도 여러 번 인수합병 그 말씀하신 거를 이제 진행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양사의 또 본사의 그런 아젠다가 따로 있고 또 인수합병을 진행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뭐 홍콩이라든지 중국 그런 구조를 잘 짜는 거부터 이제 돈이 어떻게 오갈 것이고 또 본사가 결국 윈윈하는 방향으로 서로가 끌고 갈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게 되게 크로스보더 면에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그런 문화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이제 중국 내에서 뭐 디디다처나 뭐 카이디가 그 합병하는 거는 결국 투자자들이 푸시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너무 손실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합치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싸우느냐. 그래서 결국 중재를 해서 합병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금융적으로는 좋은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중국 큰 딜을 할 인수합병을 리드할 기회는 앞으로도 많이 없을 것 같고 크로스보더에 집중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문화적인 이슈나 그런 지금 중국과 홍콩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딜 스트럭처링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진 연구원님께서 아까 발표하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게 중국 소셜미디어 실패 사례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조금 더 쪼개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제 뭐 이런 사례가 실패 사례라고 하면은 그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뭘 하겠다, 뭐 마케팅을 하겠다 했는데 뭐 에이전시한테 맡겼는데 뭐 실적 하나도 안 나오고 팔로워 100명 그리고 끝나고 뭐 이런 식의 실패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는 또 소셜미디어 자체가 이제 실패한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외국 기업이 직접 드라이빙을 해서 실패하는 그 두 가지 사례 정도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셜미디어를 마케팅을 할 때 가장 결국은 고려하게 되는 건 비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제가 소개드렸던 메디엘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하셨던 분의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왕홍이 너무 낯선 문화였고 내가 왜 개인들한테 그렇게 큰 비용을 맡겨서 연예인이 아닌 개인들에게 광고를 해야 하는지 게다가 왜 그 왕홍이라는 사람들은 매주 가격이 오르는지 모르겠다가 저는 일단은 그런 그
중국과 한국의 그런 광고 방식이 되게 다른 거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서로 되게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성공 사례로 가려면 결국은 이게 결국 한국 기업으로서 내가 결정은 내리지만 일정 부분은 정말 잘 아는 사람에게 위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약간 인정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이게 소셜미디어라는 특성상 버즈를 만드는 게 되게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 한국 기업, 만약에 광고를 주려는 한국 기업이 정말 이게 의사결정이 많아지면은 그게 되게 실패 사례로 가기 좋은 경우라고 조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당장 팬미팅 하는 걸 시중계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그럼 한국 연예인 기획사한테 물어보고 한국 화장품 업체에 가장 윗단까지 가서 사인을 받아오는데 이게 시간이 안 맞으면은 결국 아예 보도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환경이 되게 다르고 저 나라의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만 이게 내가 어느 정도로 꾸준하게 어느 콘텐츠를 어느 채널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능동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 특히 언어에서 오는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공부하고 어느 정도 위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생각하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남으면 하나 더 드리고요. 네.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중국 경제 위기설 얘기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소수민족들부터 해서 뭐 공산당 지배 체제니 뭐 부동산이 망할 것이다 뭐 이런 게 사실은 이게 어떤 팩트에 기반한 예측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지금 중국 필드에서 이제 어떤 이제 인수합병이라든지 어떤 이런 이제 M&A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 M&A가 인수합병이죠 죄송합니다, 투자라든지 뭐 이제 인큐베이팅을 하시는 입장에서 실제로 중국 내에서 이런 뭐 경제적인 성장이 꺾일 것이다라는 위기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은 중국 경제의 어떤 현재의 모습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 분께 다 동시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전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어느 분이 하셨는지 상품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오시면 제가 PWC에서 말하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현재 전 세계 GDP 성장률의 3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중국 경제, 아니 중국 통신, 아 중국 스태티스틱에서 나온 자료를 출처입니다. 네. 결국은 GDP 성장률이 7%에서를 무너진 순간 중국에서의 모든 목소리들은 이제 중국은 끝이야? 이런 사실의 목소리들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말씀대로 중국은 공산주의죠. 아직 당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정부 위주의 정책으로서 움직여가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정책을 펴는 건 아니고요. 우선 자율주의에 맡겨놓고 세상의 흐름을 본 다음에 이게 맞는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핀텍이 먼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P2P라는 개인 대부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아웃바운드 시장이 작년에 250조, 중국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올해 초기에 아웃바운드 중국 정부가 막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루트가 나온 건 아니지만 드래프팅이 다 떠돌았고 루머가 떠돌았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아웃바운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보는 기업 없었습니다. 근데 7월 달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 오케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해외 투자 가능하다. 그리고 해외 투자를 할 때 차이나 앵글 다시 중국에 가져와서 중국의 인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해외에 투자하고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계속 패러다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는 스테이블하거나 위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전 세계에서의 장악력, 전 세계에서의 성장력을 과도하는 나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건 계속될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경제 지표에서 GDP 그로스 레이트를 보여드렸지만 1등 인디아, 2등 중국 여전히 6점 몇 프로도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3% 정도가 무너졌나요? 그 정도라고 본다면 여전히 저는 중국의 물론 위기라, 그러니까 위기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위기가 아닌 위기는 또 다른 기회고 또 다른 비즈니스 모멘텀을 찾으면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권 디렉터님. 네, 하나면 저는 첨언을 하자면 중국 경제가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대륙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부분의 실물 경제도 있을 거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반토막 났던 경우도 있고 벤처캐피탈들 투자가 완전히 다 올스톱됐던 경우도 있지만 다시 또 살아나고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제가 일하는 이 벤처캐피탈 PE 시장은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자금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산도시, 삼선도시 가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밤에 특히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무런 빛이 없거든요. 그런 건 보면서 언젠가는 한번 오지 않겠나? 근데 그게 지금일지 3년 후일지 5년 후일지 그거를 알면은 제가 예, 또 펀드를 헤지펀드를 하나 차려야겠죠. 예,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어서 아무도 그거는 예측하기 어렵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중국 한 10년 공부할 때부터 있으면서 중국 뭐 경제 위기선 계속 나왔던 건데 그래도 계속 잘 가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겠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 질문을 항상 스스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5년은 주식이 중국을 이끌었고 16년은 부동산이었으면 그럼 17년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저도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거에 일부분 동의하고 또 제가 느끼는 건 마찬가지로 저는 특히 이제 중국에 가시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저는 여전히 되게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작년 기준으로 벤처 투자액을 봤을 때 1위인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었고 미국을 100이라고 봤을 때 2위인 국가가 중국이 어느새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이 숫자가 7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한국은 절대적으로 보면 그 숫자가 1.8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너무나 큰 시장이고 너무나 많은 자금과 기회가 있는 곳이고 저는 여전히 많은 기업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위기란 게 언제 올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그건 다른 분들 더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와 별개로 좋은 기업과 좋은 개인들에게 여전히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성장이 두드러진 나라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중국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고 더 경험해 보시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을 함부로 예단하기 너무 큰 시장이고 너무 다양한 시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희가 조금 초과가 되긴 했는데 저희 이제 패널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